한 12년 정도 만에 트레스티아스 모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군요. 근데 여기 계획 기도와 축사라고 해서 계획 기도 하고 무슨 축사야. 계획 기도하고 설교입니다. 이번에 은혜 받으신 분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냐고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참 은혜 받은 분들도 위대하지만 은혜 받도록 주기 위해서 희생봉사한 그분들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본의 천국단체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왔다 보니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은 것을 쏟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16 며칠 전에 5.16 지나갔죠. 5.16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약성경 333페이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예. 이게 다 명령용으로 돼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요 명령자가 책임을 주신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령자가 기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도 않고 기뻐할 일만 있을까 하고 100년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미 넣으셔가지고 참 별보고 나갔다 별보고 들어오는 게 뉴욕인데 말이죠. 빠지게 놀아버렸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학교 갔다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숨을 가지면 돈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니 애들이 명량해가지고 아빠 엄마 때문에 그냥 행복해요. 그러면 아이들 그동안 수고한 게 그냥 그냥 피곤이 없어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천조는 말씀으로 그냥 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좀 기뻐해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인 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예.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냥 기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고 좋으면 매일 아침 차만 타고 나가면은 차 안에서 다섯 번 크게 웃어. 뭘 누가 보지도 않는데 큰 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웃어야 돼.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당신도 예수님께 행복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구지상이 돼가지고 너 행복하라고 그러면 너나 행복해라. 여러분 전도했는데도 맥혀들어 가지 않는 건요 얼굴에 책임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있는가 내가 해피해야 사람도
복음이 믿게 들어간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도 대인 기피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별 공황장애 다 가지고 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 다 전부에는 자는 시간에 물동이 있고 물이 길러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확 떨어졌습니다. 수가성에 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다며 얼굴을 보고 나왔어. 야, 뭐 보긴 뭔 모양이구나. 얼굴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뭐 광고 편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해피하게 웃는 얼굴 되냐 복음 전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응답 보고 사는데 기도의 응답을 진짜 원하는 사람은 기뻐하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이 꼭 필요한 사람은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웃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 나, 너 땡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도 응답이 필요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뻐할 건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두 부부가 팔씨름을 하는데요. 여자는 깔깔대고 웃고요. 남자는 잔뜩 골이 나서 하면 여자가 이겨요. 웃으면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엔돌핀이라는 게 그냥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웃음 테라피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서 병 다 고친다만.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자세 가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아주 사람이 성공도 교육에 성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육 중에 한 분도 플로리다 베케이션 하고 난 가고 뼈까지게 일을 해가지고 만나판에 빈딩 두 개, 퀸지에 두 개 다 많이 벌었는데 딱 60이 되니까 세상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장하기만 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균형 있는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영원히 잘 되고, 봄 잘 되고, 강건함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균형 있게 성공한 CEO 100명을 어떤 사람이 추렸어요. 100명을 추렸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이렇게 균형 있게 성공을 했는가 하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더니, 딱 한 가지가 나오더래요. 그거는 요 다음 시간에 와서 요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내일이든 난 몰라요. 내가 그래도 트레스기어스 할 때는 60대, 70대 이렇게 생생하게 했는데 지금 80대 중반이에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더래요. 섭섭한 걸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갖고 있으니까 항상 싱글벙글이야. 이 사람이 성공하라고 누가 성공하느냐. 좋은 기억. 근데 망조가던 사람은요,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따웠던 말로 이세아들 따웠을 마당이 내 마음에 한 사람 그랬는데요. 따웠도 그 사람이 섭섭한 게 얼마나 많겠어. 아, 나라를 구원한 부부 공신인데 말이 왜 필요하게 다녀야 했느냐 이거야. 예. 그러나 내 잔이 넘치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도 항상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좋은 기억만 가지시고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래가지고 성공 못하는 사람 머니백 가라티.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 옳시다. 내가 뭐 50년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면서 뭐 죽는 사람도 많이 보지 않았겠어. 죽는 사람 간단하더라고. 숨을 푹 내쉬더니 길에 마시지 못했거든. 여러분들은 잘 길에 마시네.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끝난 사람은 마귀도 거절다 보지 않아. 시체는 뭘해 그걸 왜 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저기 세계시도비뇨태 CBMC의 회장되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는 고등학교 1학년 중퇴받고야 함께 학벌은 그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얼만큼 부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자가용 비행기만 7대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자기가 부자가 된 비결이 있다고요. 비결되어 있는 애의 평생의 라이브 벌써 이 성경 구절 하나 이건 아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듣고 먹고 수심이 없으니라. 듣고 먹고 수심이 없으니라. 이게 누구 얘기죠? 한나 얘기. 한나. 한나가 애기야 나가 깨달라고 열심히 이렇게 얼굴이 멍해지니까 이 일리지사다 이 말이야. 여인이여 숨을 좀 끊어라.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원안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먹고 가서 수심이 없습니다. 이 시골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한 것은 그 다음에 되어지는 나이든가 응답으로 온다는 거야. 아, 뭐, 그것도 맞아도 이것도 응답이다 말이야. 응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굉장한 그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은 예스, 노, 웨이, 세 중에 하나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응답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다 응답인 줄 아는데 노도 응답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난 망했다. 왜? 내가 돈을 구할 때도 있었거든. 그거 좋은데 그럼 죽었어. 하나님도 노도 응답이요. 웨이터라는 것도 응답이요. 셋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최고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이 됐다, 성사가 됐다. 그러면 그 성사된 것 때문에 막았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는 돼도 걱정이야. 안 돼도 걱정이고요. 아야, 나는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아사라고 하는 왕이요. 왕이 돼가지고 전국의 우상을 소탕을 했습니다. 그 보이는 우상을 소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근데, 소탕을 했는데.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든다 해서 또 방귀에 피고 딱 피미시켜. 대단한 말이에요. 그때에도 동성연애가 있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 양반이 만년에 발에 병이 들었네. 그것이 발에 걸린 병이 들었네. 그래서 여기서 딱 가서 찾아간 거예요. 발에 병을 고쳐주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사야 넌 나보다 의원을 의지하느냐? 해봐라. 발병에 죽고만 말고 그걸 볼 때에 매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액션을 취해라 이거예요. 아멘.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난 거기들 보고요. 차라리도 한 시간 기도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3초짜리, 5초짜리 기도를 많이 하라고 난 권장합니다. 나 운전하다가 근심되는 일이 딱 있으면 하나님, 성령님, 이 근심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왔다고 뭐니 못해라. 오늘 그 사건을 합니다. 올바른 진단, 올바른 처방. 설교를 올라올 때도 성령님 등단해서 저는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러진 않아. 이게 도구지 내가 왜 도구해. 고용이 눌러서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성령님의 고용이 눌러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기도 아사방이 기도하고 이놈한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급하다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냐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구약에는 없어요. 다 같이 논파리판. 논파리판. 풍성하리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가 이루어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부터 하라 이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뱀을 맞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다가 자동차가 연이 맞아도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대전 그것도 내용신도 올드 티켓스 비드 티켓을 보는데 티켓을 보이나 해도 감사합니다. 합력에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낮은요 감기 한번 안 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이러면 좋겠죠? 그럼 다 망해요. 봉사 지어보신 분 알지요? 낮만 계속되면 곡식이 다 타서 죽어. 밤에 이슬이 없고 비가 와야 곡식이 막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는 것 치고 나쁜 거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식이 나쁜 거 주겠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낮에대로 감사하고 밤에는 밤에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메스터 키더라고요. 예. 그 호텔에요. 방이 한 500개, 방이 큰 호텔인데요. 나는 내 방 열쇠만 열리는데요. 지배인 열쇠는 500개 다 열고 그게. 예. 우리가 저 옛날에 70년대 케냐에 갔다가, 아유, 호텔에다 열쇠 두고 나왔네. 아, 들어가려니 이거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창이 있어서 그래도 너무 들어서 가지고 나왔다 그랬더니 집에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열쇠를 거기 뒀다고. 자 저기 들어가라고. 이야 저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은 다음에요 업자한테 그랬습니다. 뭐 밤마다 열쇠를 차고 다녀요. 이만큼 차고 다녀야 돼. 나한테는 메스터 키 하나 해달라. 그랬더니 메스터 키 딱 두 개 내줘가지고 그거는 다 열려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세일 적군이 연합군이 유대나라를 청칭공에 들어올 때에 유대나라는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로구나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요
군대 맨 앞서서 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라. 그랬더니요, 저 그 연합군들이요, 저희끼리 죽이는 거야. 그것도 열심히 죽이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고 찬양대는 찬양만 감사 찬양만 하고 있다가 다 죽은 다음에 전이 불만 가지고 왔어. 이렇게 감사 찬성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해. 그 구약에도 신약 때는 또 뭐요? 신약 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자가 빌립보에 가서 그 귀신에 쫓아내줬다고 쓰들리고도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쳐버리고 방주를 그러세요. 바울과 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그 옥사장이 죄수가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래서 등불을 가보니까 문은 열렸죠. 수갑은 없었는데 도망을 안 갔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얻으니까 할 때 이제 유명한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하면 너와 어떻게 구원을 얻으냐.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그 지금 올라가서 가족을 한번 놓고 말이야. 음식을 대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빌립보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성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드레스디아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요 1993년에 새로 헌당을 해서 본당만 700석이라고 꽤 괜찮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근데 3년 만에 1990년 9월 24일 에스코파로 완전히 재건하고 새벽에도 1시간 전에 그렇게 됐어요. 보통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은 뭐 새벽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뭐 뉴욕의 소방차 나오고 말이야 백차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대형 사고가 난 거야 이러고 했더니 스트릿 파킹을 하고 올라오니까 왜 우리 교회에 못해? 옥사님 우리 교회가 불이 탔어요. 아니 이게 3년 된 교회 그 옆에는 100년 된 교회도 보이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인기도 안 나가서 그냥 우리 인민사들이 말이요 교회 하나 짓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수없이 하고 기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게 불이 탔으니 말이야 어범이 푸싹. 소령께서 안 목사야. 너는 뭐, 본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해서 설교는 잘하던 거지. 네 모양이 철학은 아니야. 나도 철학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재바닥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교회가 불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저기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3년 만에 더 큰 교회 지었어. 아멘. 교회 두 분의 부동산 세 개 더 샀어. 예, 더 샀어. 그리고 교회는 또 두 분 안에 이 효신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라고 말이야. 웬 사람들이 모여서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조그만 교회가 소중한 주시고 당신의 눈이 잠인다 처음은 세신자 앉을 자리가 없어 너 땡겨 가라고 안 가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말이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가장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용대하지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대한 평가인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빌립보 속에 있는 말씀이 있지 않소? 아멘. 여기서 감사하지 않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거
아버지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데 말이야. 자식이 달렸는데 뭘 아까울 게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병욱, 닥터 이병욱 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암 치료에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1000명 이상을 자기가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암 수술한 사람들이요, 얼마 있으면 다 죽더래. 그래서 장래의 양심으로도 이 수술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나 이제 의사가 그래서 하늘법 건강이라는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건강 강의 하러 다니는 거야. 자기는 그동안 돈을 버는 것 같다 뭐 건강 강의 하러 다니는 그분이요, 사람은 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가 없어 죽거든요. 오기가 있어. 오기. 오기를 여러분들 꼭 의심하고 있다. 의심이 바랍니다. 그분이 말하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자라. 끝. 이게 하늘 건강법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은혜 받은 사람 이 은혜를 계속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울 때에 다 보고 딱 15분만 하라고 했는데 25분 아니 5분 나이를 위해서 왔는데 그래 10분만 하면 되는 많은 주위의 분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이번에 행복해져서 큰 은혜를 받고 온 것을 감사하고 이 은혜를 속되지 말고 이제는 이걸 안고 세상으로 나가서 참 사람을 낳는 노력을 하려면 귀한 역사가 있도록 보내는데 풀어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아멘.